자 여러분, 자 이제 우리 3월 모의고사라고 하기 좀 그런가? 네, 이제 사월 2 7일날본 우리 첫 번째 학평 모의고사 가형 어, 해설 강의를 할게요. 음.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조금 그랬죠. 네, 사실 우리가 어, 수학 2가 직접적으로 출제된다라고 돼 있지는 않은데 어, 이제 시험 범위를 조절해야 되다 보니까 수학 2가 이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시험 범위를 봤다 보니 오히려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이게 오히려 더 이제 문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나형 수험생들한테는 모든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야, 가형 시험지 가서 꼭 풀어봐, 꼭 풀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문제 안에 있는 문제들도 보면 되게 그 나형스러운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전부 다 나형스러운. 어 그래서 어뭐 우리 이과학생들이 잘 봤을 거라고 믿어. 예, 근데 이제 수학 2가 되게 약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수학 2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 정도만 그냥 뭐 삼차사차 미분하고 그리고 뭐이 정도만 알고 그냥 이제 가가지고 미분 미적분 막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약간 뒤통수를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자 어찌됐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쭉 하면 몇개 풀어드릴 테니까 당연히 이제 정답률 제일 낮았던 거, 제일 어려웠던 거 29, 30이했던거 같은데 그거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 여기 봐봐요. 자, 먼저 29번 볼까요? 29번. 음, 자. 29번은 사실 원래 문과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격자점 찍는, 격차점 갖다 놓고, 이제 요 안에 거뭐 세고 요러는 뭐 문제 아주 대표적인 문제거든. 어. 요 문제는 말이야. 어떻게 풀냐면, 무조건, 옛날에 이제 한창 문과에서 막 그냥, 막 그냥 아주 유행처럼 나왔을 때, 무조건 풀이법은 뭐냐면, 모는 종이 위에 그린다. 뭐라고? 모는 종이 위에 그린다. 그러면 되게 쉽게 풀려. 지금 하는 거잘 봐, 잘 봐. 일단 그려볼게요. 문제는 읽어 보셨죠? 읽어 봤어야죠. 안 읽어 보고 오면 말이 안 되죠. 그럼 내가 이렇게 좀 그릴 테니까 잘 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모는 종이를 쭉 그리면 돼요. 모는 종이를 세미 그리는 거잘 보세요. 이렇게 몇개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손이 떨려요. 둘레였어. 일곱, 한 여덟 개까지만 해볼게. 여덟.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만 하면게어 징그러, 뭐 징그러. 자 보세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y축이라고 보시고 여기를 x축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상태서 같이 읽어보죠.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점. a가 뭐냐면 0, n 플러스 5래요. b는 뭐냐면 n 플러스 4, 0이 래요 이것과 원점 5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 o, b가 있대요. 삼각형 a, o, b 내부에 포함된 정사각형 중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짓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 개수를 an이라고 그러자 이걸구 하세요. 자, 요걸 말이야 식으로 뭐 되게 멋있게 풀라 그러면 되게 헷갈리고 안 풀리고 무조건 뭐라고 모눈종이 딱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격자점 문제는 알았어? 어, 이거 안할거 세는 거거든. 세는 거잘 봐요. 이렇게 놓고 자 n에다가 1부터 넣어볼게, 얘들아. 1 넣어봐. l. 이번뭐 어떻게 되죠? 0 플러스 6이고, 그다음 뭐야? 이거는 5 플러스 0이죠. 예. 네. 요거를 뭐라고? 음, 그런 삼각형이야. 그럼 삼각형 만들어볼게. 자, 여기가 이제 써볼게요. 1, 2, 3, 4, 5, 6, 7, 뚜두두두. 1, 2, 3, 4, 5, 6, 7, 뚜두두두. 이렇게 가죠? 어. 그러면 1로보면은 0,6이고 5,0이잖아. 그럼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0,6이죠. 맞아요? 어. 그럼 여기를 뭐라고? 있는 거. 이어볼게. 이렇게 이어도 돼? 어, 이렇게 걷어. 맞지? 선생님이 이렇게 딱 걷어. 그럼 이제 뭐야? 이게 뭐니? 삼각형이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뭐라고? 정사각형.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수라 그랬어.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점이 모두 자연수래. 그러니까 이 밑에 거 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1,0이잖아. 1,0. 그러니까 자연수인 격자점은 요렇게 되지. 또요렇게 되죠. 여기까지 돼? 또 요렇게 되네. 괜찮아? 이해 갔어? 오케이? 어, 요렇게 되고 끝. 더 없죠? 어, 그래 지나요? 어, 몇개 있어? 세 개. 세 개. 그러면 우리는 a1은 몇 개다? 세 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니? 응. 다음. n에다가 이제 몇 넣어 볼까? 2 한번 넣어 볼까요? 어, 2 넣어 볼게요. 2. 그럼 뭐야? 6, 0. 0, 7. 0, 7. 어, 그러면 자. 얘가 이제 옆으로 쓱 가는데 어이구 막그리려면 헷갈리겠지만 아니야 아니야 하나도 안 헷갈려 하는 거봐 노란 걸로 해볼게 6,0 찍고 0,7 찍고 이렇게 그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그면 돼컸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추가시켜 볼게요 딱 봐봐 오 보여? 여기 이렇게 색깔 좀 달리하자 색깔 낸 채표시를 여기 여기. 됐어? 어, 몇개 늘어났어? 3개 늘어났네, 그치? 3개. 그럼 A2는 뭐야? 3개. 좀 규칙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 응.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8. 8이니까 하나만 더 끌게. 8. 8. 여기다 몇넣느냐면 이번엔 3을 넣어보자. 그러면 뭐야? 7,0, 0,8이지. 8, 8, 8. 그렇게 하고 선을 또 그어볼게요. 이번엔 다시 또 파란 걸로 그게 7,0과 0,8 이렇게 그어는거 맞아? 이렇게 그어졌어? 오케이. 저기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은데. 어. 어쨌건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쳐다봐. 추가되는 거 볼까? <laughs> 다 보인다 이제. X X X X 맞아? 몇개더 늘어났어? 4개 맞니? 응. 하나만 더 해볼까 그냥 하나만 하나만 더 할까 그냥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하여튼 격차점 문제는 뭐라고? 뭐 없어 그냥 이거 모는 종이 그리는 게 무조건 베스트야 모는 종이 그리면 절대 안 헷갈려 어우 근데 징그러워서 못 보겠다 야, 이거 혹시 환공포증 이러는 사람들은 이거 못 보겠다 야.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 볼게 보이지? 뭐야 그래 이거 다이 색칠할게 이번 이거. 이거 끝났네. 이거. 이거 이렇게다. 맞죠? 몇개더 늘어났어? 다섯 개. 그럼 A4는 뭐야? 그래. 이거네. 규칙 보여? 응. A5는 뭘까? 그냥 쓸게. A5. 3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그렇지. 6이겠지. 그쵸? 이렇게 어, 가겠지. 그 다음 뭘까? 7. 그 다음? 8. 그 다음? 9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 응, 이거야. 그럼 이제 값을 한번 좀 잠깐 써 보면 얘들아. 얘가 몇이냐면 3이죠. 요거는 6이고 요거는 1이고 요거는 15 요거는 21. 그렇지? 그럼 이제 a6, a7, aa까지 가면 돼요. 자, 요 다음으로 가면 여기다 몇 더하면 돼? 7. 7 더하면 몇이야? 28. 그 다음으로 가면 몇 단면 데 8. 8도 한 몇이야? 36. 그 다음 9도 한 몇이야? 45.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맞니? 어, 맞죠.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8개인데 다 더하면 된다. 맞아? 다 더하시면 답은 164.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끝. 어, 쌤, 쌤, 쌤. 근데 이제 규칙 찾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 갔는데, 여기서 막 넘어갈 때 이거 뭔가 규칙 보이니까 뭔가 멋있게 수열막 쓰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씩 더해지는 게 옛날에는 원래 그 배웠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았어? 이거 배웠고 이런 거 이제 빼가지고 또뭐 개차수열 쓰고 뭐 이런 뭐게 있었는데 이번 교과과정에 그런 거 없어요 알았어? 그니까이 문제는 사실 이걸 갖다 또 멋있게 식으로 만들어서 또 이제 더해서 여기 8 8항까지 더하는 걸 만드는 거 아니고 그냥 그냥 더하는 거야 지금처럼 알았어? 이풀이가 제일 낫다. 그래서 그냥 더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풀면 된다. 됐어? 어 답은 164.